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학교 법인 이사직도 이를 위기에 놓였는데 교수회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또 한 번 시끄럽게 됐습니다. 정세영 기자입니다.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부친 연결식 비용으로 쓰게 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.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부모 산소 보수 비용도 해임된 교직원과의 소송 비용까지 교비로 해결했습니다. 학교 운영과 상관없이 쓴 돈이 약 2억 원. 학교를 위해 쓴 돈이라는 김 전 총장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았던 상황에 교육에 써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 전 총장은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. 네,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. 구속의 소치로 이렇게 여러분께 신뢰 주셔서 죄송합니다. 네.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 이어 학교법인 이사직도 내놔야 합니다. 형이 확정될 때까지 김윤배 전 총장은 이사직을 유지할 걸로 예상되지만 교수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무 정지 요청과 함께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다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